유호신 전 태광그룹 회장이 주말인 20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합니다. 작년 특사에도 다시 사건 조사를 받게 돼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평일이 아닌 주말 출석이 정해진 것에 여론 뒷말이 나올 전망입니다. 특사 후 2개월여 만에 사건 혐의가 불거져 이전 회장도 사면 심사했던 정부도 여론 조명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사건은 직원 계좌로 허위 급여를 받아 2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 CC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봉사비를 유용한 혐의입니다. 태광그룹은 회사 내부 비위로 관리 책임을 물어 김기유 전 TCS 대표를 해임시켰다는 입장입니다. 앞서 김전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. 재계에선 그룹 실세였던 김전 대표가 이전 회장과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고 내부 고발로 이어질지 관심을 보입니다.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.